엑셀에서와 마찬가지로 XSS도 역시 VBA를 이용해서 모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XS와 XL의 차이가 아니라 어차피 VBA를 이용하는 것은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뭐 엑셀이든 XS든 서로 다를 바는 전혀 없겠죠. 단지 그 XS가 사용하는 개체 또 엑셀이 사용하는 개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만 서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엑셀을 공부할 때 Alt+F11 키를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창에서 작업을 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엑세스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벤트 관련 프로시저입니다. 이벤트 관련 프로시저. 자, 이벤트 관련 프로시저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또 내용적으로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폼이, 폼으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폼이 있다고 칩시다. 자, 폼에서, 자, 이 컨트롤이죠. 이 컨트롤을 보면 이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벤트에 on click 이벤트, before update, after update,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뭐, 매크로로 이 이벤트를 실행할 수도 있고, 실행시킬 수도 있고, 혹은 뭐, 프로시저로 실행시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매크로로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코드 작성기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자, 여기 같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실제 속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조금씩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After update입니다. update 이후에 라는 얘기죠. 항상 영어 단어 뜻을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이나 레코드가 바뀐 데이터로 업데이트 된 후에 발생한다. 업데이트 전에, before update죠. 컨트롤이나 레코드가 바뀐 데이터로 업데이트 되기 전에 발생한다. change, on change의 속성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change는 바뀌는 거죠. 체인지,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에 입력난 내용이 바뀔 때, current, 현재란 얘기죠. on current, focus가 이미 레코드로 이동되어 그 레코드가 현재 레코드가 되거나 혹은 폼이 새로 고쳐지거나 다시 질의할 때 발생한다. current.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좀 장황한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포커스가 여기로 이동한 거죠. 이 개체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 거죠. 요럴 때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잡하게 얘기를 적어 놓은 것일 뿐이에요. 자, 딜리트는 레코드를 삭제할 때 발생한다. 실제로는 삭제되기 전에 발생한다. 그래서 영어 단어 뜻을 떠올리면서 보면 대부분 다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 창에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창을 생각해 보세요. 오픈, 그건 뭐예요? 보고서를 열어서 인쇄하기 전에 발생한다. 클로즈, 폼이나 보고서를 닫아서 화면에서 사라질 때 발생한다. 그 창이 열렸을 때, 창을 닫을 때, 닫아서 화면 사라질 때. 로드, 띄울 때죠. 폼을 열어서 레코드들이 나타날 때, 로드 될 때, 폼이 열릴 때, 폼이 열리면 그 폼이 레코드 원본이 있으면, 레코드 원본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레코드 원본의 테이블에 레코드들이 폼이 나타나겠죠. 그런 이제 일련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되고, 리사이즈, 사이즈를 조정하는 거죠. 폼이나 보고서 크기를 조정 변경할 때, 언로드, 폼이나 보고서를 업로드 하기 전에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커맨드 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매크로를 실행할 때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XS의 매크로 함수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XS 매크로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XS의 개체를 우리가 두 커맨드 개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복잡한데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do command 점 이라고 찍고 이런 뭐 open report 이렇게 적어주면 이 open report라는 매크로 함수를 do command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command를 do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 결국 이제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매크로 함수에도 있는 것들이죠. 이런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는 개체니까. 그래서 open report, 리포트를 오픈하는 거죠. 리포트는 보고서죠.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또는 미리 보기로 열거나 인쇄할 때 매크로 함수를 수행한다. 우리 앞에서 매크로 함수에서 이 열 때 어떤 보기 모드로 열 것이냐를 지정할 수 있었죠. 그것을 지금 이제 모듈 프로그래밍 하듯이 작성을 하니까 인수 형태로 실제 적어주면 이렇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 적당한 보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하나 있네요. 자, do command라는 개체를 이용해서 open report 합니다. 보고서를 여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예요? 글의 내역 보고서고요. 이때 보기 모드가 액뷰 프리뷰라는 것은 인쇄 미리 보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프로세스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픈 폼은 폼 여는 거죠. 그래서 폼 보기, 폼 디자인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로 폼을 열어서 매크로 함수 수행한다라는 것이고, 런 SQL, SQL을 런 하죠. 해당 SQL 문을 실행하는 매크로 함수 수행한다. 런 커맨드, 다 앞에서 매크로 함수 보았던 부분이죠. 런 매크로, 아웃풋 to 보았죠. 클로즈, 지정한 액세스 창을 닫을 때 기트 액세스를 종료하는 매크로 함수. 리쿼리, 쿼리를 리, 다시 쿼리한다는 거죠. 지정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개체 데이터를 수정한 후 결과를 반영해서 수행한다. 리쿼리 이를 또 도큐멘트 개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